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현재 사시고 후회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공한 하루가 성공한 인생을 만들고 오늘 하루의 건강 지킴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혈압이 와서 집에서 고생 중이에요. 저혈압에 대한 말씀 좀 부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여자분이 너무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 이걸 해결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댓글을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진료가 바쁘다 보니까 댓글을 많이 못 달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 바라고요. 자, 어딜 가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혈압, 생명이 위험할 수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혈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혈압 얘기를 잘안 하니까 저혈압 있는 분들은 답답하시죠? 근데 저혈압이 굉장히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저혈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증상으로 이제 알수 있냐면 굉장히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눈이 막 뿌옇게 보이죠. 그 비전이 달라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혈류가 모자라다 보니까 심할 때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세요. 길에서 쓰러져서 본인이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고, 길에서 쓰러져서 연락이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혈압이 낮다는 얘기는 펌프질이 잘안 되고, 아니면 펌프질을 잘 해도 혈류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혈압이 있다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신부전 같은 게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말초까지 혈액이 가는데, 혈압이 낮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안 좋은 것도 안 먹고 체중도 안 찌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미니 뇌경색 같은 거 갑자기 잠깐 왔다 쓰러지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원인을 보면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을 안 먹거나 저산소증, 그러니까 몸에 산소가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출량이 떨어져도 그렇고 기흉, 그러니까 폐가 찌그러드는 거죠. 공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 그것 때문에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폐부종, 폐혈증. 폐혈증이라는 거는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고열이 나면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폐혈증 같은 경우는 이미 감염 세균이 있고 발열이 나기 때문에 사실 금방 인지가 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저혈압 환자분들은 심장에 문제가 검사를 해봐도 검진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기흉이나 폐부종이나 폐혈증은 더더욱 없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혈압이 오니까 병원에서는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혈액 검사하고 혈압 재보고 그냥 닌거 수액 맞고 노말살라인이니까 그냥 생리식음수 맞고 그리고 그냥 집에 오십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지시고 진짜 빈혈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빈혈 때문에 꼭 저혈압이 오는 건 아니고요. 어지러울 수 있지만. 근데 저혈압의 원인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산소 결핍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해서 빈혈을 교정하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은 현대사회에서 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부신 피로는 거의 환경독소 중독 같은 현대병입니다. 굉장히 만연한 21세기 유행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기 때문에 체온도 몸의 부위 따라서 다르게 막 느껴지고 체온이 금방 변하고 혈압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 부신 영양제, 뭐 부신 추출물이나 비타민C 고용량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DH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의 전구체 호르몬이나 몸에서 나오는 어떤 똑같은 역과의 부신 호르몬 하이드로코르티손 같은 거를 저용량 복용하시고 스트레스를 좀안 받고 다른 어떤 부신필의 원인을 치료하시면은 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할수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한 소금을 섭취하시는 거죠. 가공염 말고 천일염이나 미네랄염 같은 죽염 이런 것들 이런 걸 섭취하시면은 몸에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또 커지기 때문에 저혈압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양소를 쓰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신 피로가 있을 때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많이 소진되고 감소하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르니틴, 코엔자임 Q10,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같이 심장을 강화하는 영양소를 심장초음파나 심장검사, 심혈관 조영술에 이상이 없어도 드시면 저혈압이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너무 차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검진에서 나오는 이상이 없다고 해도 심장의 기능이 100%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는 대부분 검사 보면은 저혈압인 분들은 몸에 골고루 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면 혈관도 탄력이 생겨지고 혈압이 약간씩 정상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몸을 자꾸 소진시키고 부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 그게 정신적 스트레스든 아니면 자꾸 묽은 변이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변비를 반복하는 장 누수가 있으면 장 누수를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일자막 거북목이 너무 심하다거나 척추 전만증이 심하거나 골반이 삐뚤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스트레스 플러스, 중력 스트레스 플러스, 장에서는 스트레스 플러스, 뭐 안 좋은 음식까지 먹으면 음식 스트레스 플러스, 상사 스트레스 플러스, 야근 플러스, 뭐 이런 게 플러스가 되다 보면 사람이 번아웃이 되어버리면 몸에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혈압을 조정하는 기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한 스트레스의 로딩을 최대한 줄이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낮은 경우도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혈액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오지 않아도 간당간당한다든지 굉장히 에어컨 바람이 싫고 겨울에 추위를 많이 느끼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은 요오드나 셀레늄 아연, 이런 갑상선 영양제, 갑상선 영양제가 요오드, 셀레늄 아연, 또 비타민 A, 비타민 B군, 철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복용하시면은 체온이 좀 올라가면서 혈압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검사하거나 확인하는 저혈압의 원인들은 사실 질병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인을 못 찾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써보시면 거의 대부분 저혈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하시고, 물론 저 방법을 잘 쓴다고 하셔도 평상시에 중요한 거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면 안 되고, 또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좋은 뭐 보조제를 먹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걸 안 먹고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상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저혈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치료하셔서 병원 탈출을 해보시고 저혈압 탈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